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칭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팀장분들을 위해 네.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문제죠? 추석에 관한 문제인데 아하, 속담입니다. 속담. 아하, 네. 속담이 이제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는데 거기서 중간중간 네. 빈칸이 있습니다. 그 예. 빈칸에 이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이 단어로 속담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다. 아, 잘하네. 네. 예.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뭐뭐만 같아라. 자. 그 뭐뭐만을 저희가 지금 이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차례대로 뽑는 거예요, 원래요. 그 옆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죠. 네. 일단 첫 번째니까 저는 네. 첫 번째 거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아, 한가위만 같은 거는 어떤 거죠? 아, 항상 풍족하고 네. 가을이잖아요. 가을 추석. 가을에 풍족하세요? 가을에 추세계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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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족해. 제가 풍족하냐고. 가을 너무 해요. 아, 찬바람 자꾸 불어. 그럼 설날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 나는 오늘, 너는 어제. 거의 다 말이 맞긴 하나. 정답은? 한가위. 우와. 아~ 자, 두 번째 문제. 보은아 씨, 모모에 운다. 아! 음식? 음식이 운다. 음식이 운다. 배가 많이 고프신가? 아니요. 추석 때 음식 준비 힘드니까. 근데 보은아 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가씨. 이름이 보은이라던데. 근데요? 저는 추석비. 했습니다. 추석비가 아. 내려와. 나는 추위. 추위를 잘 탈 것 같아, 아가씨가. 아. 떡다. 저는 참.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이 있어야 돼. 이거 뭐, 추위 어떡하냐? 있어. 있어. 자, 정답은 저는... 추석비. 추석비. 추석비가 뭔데요? 추석에 내리는 비요. 어. 자, 옷은 시집 올 때처럼 뭐뭐는 한가위처럼 용돈은 한가위처럼. 자, 저는 음식 가겠습니다. 음식. 저는 추워야. 아, 몸 말이 돼야지. 말로. 추워야. 추워야 되나? 저는 추워야 그냥. 너 한글부터 다시 배워. 저는 명절. 명절. 참. 자. 저 외로움. 외로움. 과연 정답은? 네. 자, 음식! 와! 유두에 네? 땡땡 타지 말고 파울에 타라. 근데 저, 네. 근데 제가 이 유두 뜻을 몰라가지고 쳐봐요. 한번 검색을 한번 네. 해볼게요. 우리나라 명절에 하나 음력 6월 보름 날이자 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럼 머리 감는 날이래요. 머리 감는 날? 네. 아, 추위다. 난 더위로. 저는 소.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 외로움 괜찮죠? 개타? 개타 오케이 개타지 과연 정답은? 오! 소야! 뭐야? 뭔데 무슨 뜻인데? 소를 탄다는 뜻이 일손을 놓고 여가를 즐긴다는 뜻이야. 아, 자, 여러분 소를 탄다는 뜻이 일손 그래서 일손은 음력 6월을 말하는 거야. 아, 6월에 놀지 말고 8월에 놀아라. 자, 다섯 번째. 설은 지어야 좋고 추석은 뭐뭐 해야 좋다. 이거 같아, 왠지 이거 같아. 놀아야. 놀아야 그거. 형은 추워야. 너는 종현아. 어이. 자, 정답은? 부치당이 이거지. 오, 말과야. 아, 말과야. 자, 6번 문제는? 설에는 뭐뭐,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 이거지. 설에는 세배를 하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 아,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맞네, 이거네 그냥. 그죠, 이거죠. 그렇지만 옷도 입어야 돼. 일단 노래를 하자. 설에는 나 노래 맞네. 노래 왠지 노래 같은데. 정답은 덕담일 수도 있어. 그죠? 옷을 입어야 돼. 어? 설에는 무슨 옷을 입어? 하고 겨울철에 설에는 좋은 옷을 해 입고 추석철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많이 얻어 먹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 다 좋은 뜻이네. 야, 너 길다. 나 여기.
아, 너무 쉽네. 바로 가자. 야,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죠. 까먹었는데? 아, 장난이야? 달달 웃은 달 쟁반과 지름 분다. 어디 어디 떴나 남산위에 떴지. 달달 무슨 날 낙타같이 둥근 달. 어. 낙타가 아니잖아. 낙타라요. 낙타는 맞아. 낙타 아니라고. 낙타 이 멍충아. 한 대씩 다. 아니 왜 우리가 같은 팀인데. 네가 아니었잖아. 근데 몰라 그렇게 잘 들었었어야지. 첫판이니까 한 대씩 끌면 되지. 아 형이 때렸네. 됐어. 한 대씩 이렇게? 아니 형이 한 대씩 때려야지. 아니 내가 한 대씩 때려야지. 노래 다시 들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낙타 아니야? 낙타 맞아. 낙달이라고. 아 낙달. 낙달. 좋네. 어 그래. 달달 무슨 달 지름 분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달달 무슨 달 낙타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비춘 달. 밝은 달이라고. 뭐 붕군 달? 달달 무슨 달 낙타같이 밝은 달. 왜 또 낙타야? 뭐 아 낙타 맞다고. 낙타 낙타 이렇게 등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열 받으면 이렇게 밝아져서 그게 맞다니까 낙타. 그럼 찬스 쓸게요. 너 개인 골. 찬스. 나 그거 할 줄 알아. 뭐 봐봐 뭔지 맞춰봐. 어 알았어. 유창현 맞았어. 유창현 게임 할 때. 유창현 게임 할 때. 자 유창현 배그 할 때. 개인기 막한다. 우와! 낙과 같이 밝은 달. 나 가사를 뽑았어. 아 그러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달달 무슨 달 낙과 같이 밝은 달. 어디 어디 비추나 우리 동네 비추지. 달달 무슨 달 거울 같은 보름달. 어디 어디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맞지? 예! 예! 나 했어. 어. 하나, 나 어째? 하나, 둘, 셋. 아, 아, 얘는 왜 한숨 안 줬는데? 아, 이거 아, 가르치면 되잖아. 우리 넷은 괜찮아. 아, 지금 손가락이 안 봤어. 한 번 어떻게 펴갖고요? 그 차례상. 아, 이거 좀 쉽지. 차례상으로. 차례상이야? 차례상을 어떻게 설명하냐? 아, 차례상 쉬워. 하나, 하나 둘, 셋. 뭐야? 뭔데? 아니. 아니 이거 하다가 이거 찍었는데 형이 이거를 하길래 나도 그치. 아 이거 쉽다. 바로 하자. 하나 둘 셋. 왜? 순간이야? 이거 솔직히 정답이잖아. 이거는 쉽다. 어, 맞죠. 이게 다 추석에 관한 문제네. 네 저희가 추석에 관련해서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네. 다들 우리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네. 우리 태진 씨는 어땠는지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저는 무척 재밌었습니다. 네, 뭐가 재밌었어요? 어, 새로운 것도 알았고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이런 추석 게임을 하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속담도 알아보고 게임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추석 한가위 가족 여러분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